수도권의 다양한 행사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거침없이 행사 퀵입니다. 예, 내일이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누가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린이처럼 설레면서 기다리게 되네요. 네, 아, 선물이 왜 없어요. 네? 예, 행사 소식만큼 좋은 선물도 없죠. 아,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네. 과연 반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선물이다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2015 서울 아트쇼입니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대규모 미술 축제인데요.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다고 합니다. 이번 아트쇼에는 국내외 90여 개 화랑이 참여해서 총 3천여 점의 작품을 둘러보고 구입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참여 화랑들이 직접 꾸미는 본전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 미술의 오리지널리티전, 그리고 세계 거장들의 숨결전인데요.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열리는 아트쇼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아트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예술 활동하는 연예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조영남 씨도 계시고 설비 씨도 계시고. 아트테이너 하면 이분 빠뜨릴 수 없죠. 누구요? 배우 하정우 씨. 아, 예. 이번 맞아요. 아트쇼를 방문하시면 예술가 하정우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정우 씨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2015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가져와 봤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이곳, 이 청계천 주변쯤은 좀 걸어줘야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해 볼 수 있겠죠?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청계광장에서 장통교 1원까지 왕복 1.5km 거리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메인 테리존과 축복, 환희존 등 총 5개의 테마존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LED를 이용한 환상적인 분위기의 트리와 빛 등 각양각색의 조형물도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들이 가득한 청계천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청계천 지나가다 한번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비초롱 축제 못지않은 행사니까요. 대신에 날씨 정보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나게 사진 찍고 감기 걸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가져온 제137회 서울 코믹월드 소식입니다. 코믹월드요? 코믹월드요. 네. 예, 이제 뭐 친숙한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아마추어 만화 종합 행사인데요. 네. 일러스트 콘테스트와 코스프레 무대 행사 등이 펼쳐지는 만화인들의 축제입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창작품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서로 교류도 하면서 취미를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행사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남의 세텍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미래의 만화가를 꿈꾸거나 만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행사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겠네요. 자, 다음은 제가 가져온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서울시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질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 네. 하면 떠오르는 영화 어떤 게 있나요? 애니메이션 돼요? 네, 됩니다. 레디고. 오. 예, 겨울왕국 엘사. 그러네요, 엘사. 네. 네, 1년 만에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 엘사, 이 겨울왕국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크리스마스 하면 나홀로 집에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케빈이죠. 아, 예,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이 매년 크리스마스 하면 빠지지 않고 방영되는 이 영화를 양천구에서도 즐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양천구 갈산도서관에서 오후 1시부터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 나홀로 집에는 뭔가 좀 모자란 듯한 도둑들의 몸개그 그리고 능청스러운 어린이 케빈의 모습에 웃음이 멈추질 않죠?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된 지 무려 25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색다른 영화 관람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토요일 갈산도서관에서 웃음 가득한 시간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 케빈을 연기한 매컬리 컬킨이 네. 영화 찍을 때 10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35살이겠죠. 예, 정말 아저씨네요. 이 영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이만한 영화가 없습니다. 네. 나홀로 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 영화 토요일에 양천구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거침없이 행사 퀵이었습니다.